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덴드라이브 페달스의 이 퍼즈들을 만나면서 이 저희가 이제 버즈비 TV 이펙터 타임즈 유튜브에 댓글들이 달립니다. 네.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가는 댓글들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댓글도 간혹 있습니다. 이 퍼즈 페달이 올라왔을 때 확실히 이 드라이브 페달보다는 댓글이 덜 달려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대중적인 페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뭔 놈의 페달이 120만원이야. 라는 댓글들도 보일 것 같고 이 진성 페달 매니아들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라든지 퍼즈에 관련된 정보보다 이 진성 퍼즈 매니아들은 훨씬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들을 좀 쫙 달아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하고 네. 다른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보면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저는 어쨌든 연주자고 뭐 그 연주자로서 이제 악기 사운드를 네. 듣고 판단을 하는 리뷰어로서 있잖아요. 뭐 물론 그 현 PD님이 이제 대본을 짜오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많은 경험을 통한 객관적 주관하죠. 주관적 객관화 뭐 이게 어차피 뭐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은 말인데 제가 경험한 거 안에서 이제 객관화를 시키는 거고 네. 근데 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경험도 많이 없고 제 주위에 일단 퍼즈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 데다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퍼즈 다룰 때만큼은 펄인입니다. 제가 정말 펄인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그 오버드라이브라든가 뭐 이렇게 좀 중요한 페달들은 뭐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고 뭐 이게 이제 들어왔다니라부터 뭐 좋다 나쁘다, 뭐 좋다 나쁘다,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퍼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안 달리는 게 사실이고 사실 현 PD님 말씀처럼 제주에도 별로 없습니다. 퍼즈 쓰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아요. 대부분 다 팝적인 사운드만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이렇게 진짜 퍼즈 또 그 진성 매니아 분들은 네? 보다가 댓글 달려다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달아주십시오. 그냥 달아주시고 네. 뭐 이 덴드라이브가 이 퍼즈실에서 또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희는 덴드라이브 페달스의 오스틴 프라이드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덴드라이브 페달스의 퍼즈와 비교하여 오스틴 프라이드 퍼즈는 두 개 더 많은 톤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입력 신호를 낮추는 클린업 노브를 추가하여 출력이 더 높은 험버커 기타에 사용하여도 연주자가 원하는 만큼의 저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두 개의 게르마늄과 두 개의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채용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CB 군용 사양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무더운 환경에서도 사운드 변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이 친구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 스타워즈 패턴을 네.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바이어스, 다양한 상황에서 완벽한 퍼즈 사운드와 다양한 톤을 만들어냅니다. 클린업, 입력 신호를 조절합니다. 미니토글, 실리콘과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믹스에 사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토글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게르마늄 실리콘 게르마늄 실리콘 들어볼 게 많네요. 개실실실개개 일단은 게르마늄으로 둘 다 올려놓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레벨이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마샬요.
와, 뭐 불이 타다 못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 뭐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고체 연료가 불에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휘발유가 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꾸덕꾸덕한 게 불 타면서 용암에 흐르는 듯한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진성 퍼즈 매니아들은 화들짝 야! 이렇게 혼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앞서서 만났던 시크릿 머신과 시크릿 웨폰에 비해서 제 취향입니다. 아, 이게 제 취향이고요. 이거를 이제 게르마늄과 실리콘을 믹스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제 취향입니다. 제 취향입니다. 와, 진짜 소리가 불타고 있네요. 다음은 실실. 네? 실실 한번 가볼게요. 팬더부터. 퍼즈 진성 퍼즈 매니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혼 많이 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게르마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실리콘 취향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와, 이게 미치겠네요. 저도 저는 그 제가 게르마늄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게르마늄 퍼즈들 많이 사보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닌데 해서 이제 저는 실리콘 취향이구나 라고 결론 내려서 최근에 실리콘 퍼즈를 하나 구매를 해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는데 또 이 게르마늄 이것도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되는 거겠죠. 네. 마샬 실실 그래서 개개 네 개개
나 게르마늄 좋아하네.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여기서 네? 마지막으로 요거 노브를 조금만 네. 돌려볼까요? 바이어스 노브를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클린업 노브를 네. 살짝만 돌려볼게요. 네. 한 번만 더 해서 네. 네. 실리콘으로서도 똑같이 네, 실실, 한번 해볼까요? 실실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틀어봤고요. 와, 난 실리콘 좋아하네. 이게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덴드라이브 페다스의 퍼즐 하나를 산다, 그러면 저는 오스틴 프라이드 구입할 것 같아요. 이 퍼즐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그래, 현 PD 너도 어쩔 수 없는 그냥 실용적인 사운드를 좋아하는 진성은 아니고 그냥 펄이냐라고 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세대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은 이 친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는 만나본 세대 중에서 왠지 시크릿 머신을 제일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페달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이 오스틴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실 그냥 시크릿 머신이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게르마늄이랑 실리콘 왔다 간다 왔다 갔다 한다고 네? 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극단적인 이 소리들을 오히려 더 많이 표현해 준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톤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우리 퍼즈 진성 형님들이 이제 혼내실 약간 그런 야 퍼즈는 원래 노브 두 개면 되는 거야 라던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노브 없이도 밝기만 하면 되는 퍼즈도 있어 라던가 뭐 생각이 많으실 텐데 퍼즈에 무슨 토글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런 성향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진짜 좋은 세단은 고가격대에 세단을 한 대를 살 것이냐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 중가대의 SUV랑 이 세단을 같이 두 대를 보유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필요 없어 한 대면 돼. 나는 진짜 좋은 SUV 한 대나 진짜 좋은 세단 한 대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되면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자동차 두 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선배님 어떻게 됩니까? SUV 한 대로 끝내고 싶은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동차에 있어서. 그래요? 차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퍼즈 페달을 사운드로 이어 덴드라이브의 퍼즈 페달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사운드도 굉장히 제 취향이고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오스틴 프라이드를 가고 싶습니다. 은총 씨는 자동차는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반대로 햄피님과 반대로 저는 뭐 데일리카 한 대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 이제 재밌게 하는 뭐 슈퍼카 한 대 장난감 차 한 대
그리고 패밀리카 반대로 켜서 저는 3대. 그거는 욕심이잖아. 아, 근데 왜냐하면 어쨌든 제 차 세대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탈 차 데일리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와이프가 가족 차를 네. 모을 수도 있는 거. 뭐 이거는 둘이 이제 운영하는 네.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감 내 거. 그래서 이제 쏘고 놀러 다니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이렇게 쓱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뭐 요런 건데 실제로 약간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 무슨 차를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 차가 장난감도 되고 다 되는 거에 한 차로 끝낼 것인가 그래서 그냥 패밀리카 한 대 할 것인가 이건데 그것처럼 근데 저는 사실 악기에 있어서는 좀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제가 오히려 저도 이제 악기를 많이 쓰고 이제 심지어 이제 버즈비에서 이게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악기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계속 쓰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실 옛날부터 네. 알았지만 그래도 경험해봐야지 해서 직업적으로 이 버즈비 TV를 또 이제 하게 되면서 리뷰어로서 하게 되면서 좀 더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 좋은 거는 일단 사서 써보자 써보자 이렇게 돼서 페달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기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아졌는데 저는 오히려 악기는 하나 써서 잘 쓰자 주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페달이었어요. 하나로 그쵸. 되니까 어렵네요. 근데 향은 얘가 더 진하지만 맞습니다. 맛은 얘가 더 다양하다. 네, 맛이 좀, 너무 다양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좀 이 말 지렸다. 한줄평으로 쓸 걸 그랬는데. 아, 한줄평 그걸 하시죠. 좋습니다. 저 먼저 그러면 한줄평을 네. 하자면 향은 시크릿 머신이 더 진하지만 맛은 오스틴 프라이드가 더 다양하다라고 평가를 내겠습니다. 네, 원척 씨도 한줄평. 저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을 네. 드릴게요. 어쩌면은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빈티지 퍼지 페달들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중고 플랫폼으로 이용하시는 뮬만 검색을 해보셔도 정말 다양한 퍼즈들이 있고 제가 그 누군지는 잘 아이디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뮬에 맞아요. 빈티지인 듯이 예, 그 판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퍼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가격이 그 당연히 이제 뭐 저가형의 페달들 퍼즈도 있지만 퍼즈 매니아 분들은 좀 안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퍼즈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밑으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다 40만 원도 되게 싼 편이고 거죠. 입문기 정도. 네, 입문기 정도고 아니면은 그게 뭐 새거가 얼마였는데 뭐 감가돼서 그 정도. 맞아요. 아니면은 이런 그게 지금도 생산되기 때문에 중고가인 거지 만약에 생산이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뭐 40만 원을 샀더라도 끊겨버리는 순간 또 올라가는 퍼즈는 약간의 투자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자가 떨어지면 못 만들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퍼즈 가격들을 보면서 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복각임에도 복각 중고품이 10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신품이고 이 댄드라이브도 되게 굉장히 유서 깊은 회사니까 어쩌면은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극단적인 빈티지 퍼즈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저는 맞습니다. 오히려 이 3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뭐 이때까지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 중고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리버브닷컴 같은 데서 이제 서치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 약간을 조합을 해보자면 이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합리적일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이거를 보시는 저처럼 아직 펄인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무슨 페달 안에 120만 원. 예전에 그 피트코니 씨처럼 드라이버 페달 안에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하고 뭐 이런 페달들 존 메이어가 써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했지만 페달도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 태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일단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는 뭐 구매하라 어쩌라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3시간에 걸쳐서 현필님과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사운드 좋고 잘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9.5, 9.5. 높은 점수 받아가고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기 때문에 네. 네, 0.5점을 터줬습니다. 차마 10점은 못 주겠습니다. 네. 못 주겠지만 그래도 만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3시간에 걸쳐서 댄드라이브 페달스의 다양한 페달들을 만나봤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 퍼즐 페달들 많이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